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태하 감독이 빠르게 기동 매직을 지우고 팀의 자기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선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2연승을 따내며 K리그 축구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선 돌풍의 주인공 광주FC를 꺾고 정요볼까지 잠재웠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태하는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감독입니다. 중국 연변 감독 시절에도 그랬고 포항 사령탑을 맡은 직후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격적인 4-4-2 포메이션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그 3경기를 보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전술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불리는 지난 17일 광주 이정효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박 감독은 경기 전부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약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연구를 했고 오늘 좋은 결과로 보여줄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박 감독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은 처음에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곧장 3백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공격 시에는 왼쪽 풀백 완델손이 전진하며 중원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3-2-4-1로 변했고 수비를 할 때는 최전방 조르지까지 내려와 5-2-3 형태로 수비를 두텁게 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좁혀 중원을 틀어 막은 채 광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막판 정재희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운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골 넣어서 이겼는데 뭐 모든 팀원이 준비 잘해서 그게 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술에 대해 이종효 감독은 포항이 내려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박태하 감독 앞에선 무기력한 9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출신인 박 감독은 지난해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파악에 집중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들을 지금 K리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